네,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어제부터 3월 새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되는데요. 이번 새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하면서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습니다. 경북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, 학교 운영 지원비, 교과서비 등 학생 한 명당 한 해 123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. 경북의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6만 4천여 명인데요. 총 7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제외하고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352억 원과 77억 원을 부담합니다.